앞쪽에 의자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는 19살 청년 혜성과 31살 여자 정원, 이처럼 12년이 차이 나는 동갑 소꿉친구의 신비로운 이야기, 판타지 로맨스라. 왜냐면 12년 만에 만난,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하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셉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 앞서는데, 아우, 네, 만들었고. 그러면 네, 오른쪽에서만 보시고요. 다정다감함을 표현할 때, 과연 안지현 씨는 어떻게 포즈로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시상은 앞쪽으로. 네. 자, 그래요. 네. 원래 설정이었습니다. 원래 설정이었습니다. 여진구 씨는 오늘 복 받으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포토타임을 또 가질 기회가 또 생긴다면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밝게 한번 손을 다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안재현 씨, 어우, 좋아요.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해요. 저는 정재원 씨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고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경제력이 좋더라고. 아무래도 여진구 씨랑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일 것 같아요. 저는 극중에 혜성이한테 질투를 느낀다고 저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 고등학생의 매력도 있지만 그게 여진구 씨라서 저절로 그 눈빛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까 보셨으면, 네, 다 공감하실 텐데 정말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 친구라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대로 제가 질투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멀리서 보면 참 잘 어울리셔서, 네, 재밌게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차민준의 굉장히 매력 있는지. 가장 큰 매력은 말 그대로 경제력일 것 같고요. 왜냐면 혜성 씨가 없는 게 그런 경제권과 많은 좋은 집과 좋은 차,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정원 씨한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차분하게 그 짝사랑인 걸 알고서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고, 그다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항상 뒤에서 배려 있게 기다리는 게 이 차민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